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아, 바쁠수록 돌아가라. 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같이 좀 한번 대화해보죠. 요즘에는 제 채팅방에, 그러니까 방송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채팅 나눠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때그때 나왔던 이야기들 방송에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좀 더 방송하기 좋은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즉시 물어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다른 이상한 건 아니지. 다른 거 뭐 이렇게 펴놓고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딱 펴놓겠습니다. 이거 일단 제가 다시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선을 지우겠습니다. 자, 자두님, 이거 짧은데 길게 못 누린다. 여기 이름 표 있죠? 일단 키우면 이렇습니다. 이거 개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제가 섬세합니다. 이런 거 못해가지고 막 헤매거든요. 제가 헤매봐서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여기 있죠? 여기를 딱 누리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헤맨 적 있다, 은혜님. 1번. 아니, 그 정도는 한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아이고, 참. 할 수 있다. 오케이. 아니다, 몰랐다? 아, 몰랐다가 1번. 그럼 알아놓으세요.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아주 자그마한 것도 다 알려드립니다. 그런 거 알려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알겠지? 하면서 안 알려줘요. 그런데 본인은 아이디 바꾸는데도 1시간 걸렸다 했잖아요. 그 마음 알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딴 게 아니라, 아, 너무 좀 강하게 이야기했네. 제가 흥분해서 그래요. 제가 흥분을 잘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보면 근 30년 아닙니까? 85년도니까 제가 88학번이거든요. 그럼 제 나이 대충 넣어줘. 자, 88학번입니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 자, 바쁠수록 돌아가라고도 했지만 주식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죠? 야, 지우, 지금 우리 OECD 메디아 내가 까먹었어. 빨리 이야기해봐. 아니, 선생님 빨리 좀 한번 알려줘 보세요. 까먹었어요. OECD 몇인지 15위 되나? 그래서 막 올려주실 거고, 이러한 트렌드로 간다는 겁니다. 그쵸? 자, 비슷한 궤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정말 자신 있다 그랬어요. 꾸준히 우상향. 그래서 주식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 대신에 저 이번 시간 좀 강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약간 비속어 약간 쓱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되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양봉 원봉도 모르고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해요. 제 주변에서. 이런 건 제 거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 좀 해라도 절대 안 하거든요. 돈 벌 것 같습니까? 그래, 돈이 쉽게 벌리면 누가 돈 못 벌어요. 미친 듯이 자두님처럼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됩니다. 그런데 자두님은 지금 당장 아닙니다. 그 대신에 좀 시간 걸려요.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손실 본 것보다 확대 안 시키고 천천히 조금씩 가다 보면요, 난중에 보면 본전 딱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밤새도록 좀 알고 싶어서 억울해서 애들 학원비 좀 챙기려고 했는데 본인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오히려 손실을 봤어요. 주부들이, 제가 좀 오픈할 건 오픈하겠습니다. 주부들이 얼마나 그거 합니까?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돈 많은 애 벌벌 뜹니다. 본인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전략하면서 자기한테 안 쓰고 가족들한테 쓰는 게 주부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랬는데 조금 마음 편을 보자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덜컥 깨졌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울하다 했어요. 이해합니다. 심한 경우에 살기 싫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악순환이 이제 시작됐어요. 일단은. 그러면
더안 좋은 악순환 가기 전에 일단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아, 정말 좋은 스타트를 이제 끊은 거고요.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름도 채팅방 이름, 우리 채팅방 회원이거든요. 열정 땡땡입니다. 열정 땡땡. 예? 네, 어저께 이름 그거 바꾼 거 보고 진짜 내가 진짜 감동했어요, 솔직히. 방이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제가 아까 불개미님도 이야기했는데, 불개미님 1번 있으면, 불개미님이 18위. 야, 걔또 대충 맞았지. 아까 내가 17위를 했나? 지우. 야, 완전 덜은 아니다, 그지? OECD 몇 등, 아까 이야기 그 물어봤거든요. 혹시 오늘 사이에 또 바뀐 거 아니야? 17위로? 그래서, 아, 그분한테 제가 채팅으로 그 날려줬어요. 그러니까 댓글로. 아까 이야기하던 건데, 아,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 불개미, 개미 죽는 듯한 느낌의 동그라미 X 돼 있는 개미가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거 부정적인 이미지니까 바꿔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요. 긍정적인 걸로. 하니까 포지티브 진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내미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빨갛게 되어 있는 개미 죽는 형상보다 그거 이미지 저한테 자기한테 좋은 걸로 안 미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그런 걸 믿어요. 명상, 긍정의 힘.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올려놨어요. 117m에 보면, 명상을 통해서, 마인드 강화 훈련, 그거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하면서 마인드가 바뀌어 있어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이거 귓가에 놓고 여러분들 해보실 분들 하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합니다. 30분 분량이거든요. 10분짜리 3번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마인드 컨트롤 된다니까요. 무의식은 잘 때도 그게 되는 거거든요. 30분이니까. 저 약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소리 좀 낮춰놓고, 아니면 자기 전에 옆에 뭐 가족들한테 피해될 것 같으면 조용한 방에 가서 그거 꼭 주식 안 잘해도 내가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가 평정심이 유지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흔들흔들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진짜입니다. 무조건 실패입니다. 무조건. 잠깐 보관이에요. 잠깐 보관. 먹고 있는 거. 잠깐 보관이라니까. 제가 잠깐 보관했던 이야기들 많이 해드렸잖아요. 저도 뭐 어디 내놔도 저도 솔직히 꿀릴 정도는 아닙니다. 1억 가지고 한 달에 3억 벌었으면 뭐 어디 가고 뭐 명함은 안 내밀겠습니까? 저보다 대단한 사람은 있겠지만, 야, 그것까지 어디다가 명함 내밀어.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4천만 가지고 3시간 만에 8천만 벌고 하면 그거 뭐 명함 내밀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깨지거든요. 박살났어요. 망했어요. 집 날라갔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자, 바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 그래서 평정심을 가지는 거 중요하다. 평정심을 가지려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아, 조용한 자리에서 하루에 한 20, 30분씩. 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자기 직전이 가장 좋아요. 사람이 뇌파가 가장 좀 안정적이고 하니까 잠자리에서 하기 힘드시면, 아니면, 그러니까 뭐, 결혼하신 분들은 뭐 상대 배우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저녁에 조용히 자기 전에 조용한 곳에 가서 베란다에 가든 차한 잔, 허브차 이런 거 하나 딱 해놓고, 아로마 향기 나는 거 이런 거 하나 딱 틀어놓고, 조용히 눈 감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닥터케 이야기하는 거 한번, 그럼 잠깐 털어드려볼게. 안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자, 저는 트레이너로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된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명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도움 됩니다. 여기 가시면, 유달실이 노란 거에서, 이거 있어요. 이거 잠깐만, 몇 초만, 1분이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명상을 아 통한 나오네요. 무의식 강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심리가 중요합니다. 명상을 통한 주식 투자에 있어서 무의식 강화를 하기 위해서 반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볼륨을 낮추고 정말 너 반드시 잘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여유로운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진수님, 어저께 자기 전에 한다 그랬어요. 했습니까? 했으면 7번 눌러보세요. 희한하죠? 주식 좀 가르쳐준다 해놔놓고 명상하래?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셨답니다. 하실 것 같아. 진짜입니다. 그런 거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 마인드가 많이 달라지면서 마음도, 쓰라린 마음도 많이 상처가 치유된 거 느끼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수님은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못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다 했잖아요. 그거부터, 상처부터 좀 이렇게 스스로 내가, 남이 안 해주면 내가 어루만져줘야 돼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 하면, 나야, 이럽니다. 명상 전문가 제가 방송 듣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야, 오늘 하루 수고했어. 나야. 너 그래 잘될 거야 나야 괜찮다 너 최선을 다했잖아 나야 반드시 잘될 거야 나야 괜찮아 잘했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 나중에 뵐게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명상을 통해서도 아 자기 자신 주스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바쁠수록 돌아가라인데 아 급하고 지금 힘들더라도 악순환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좀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펴놨어요. 여기서 돈 1000만 원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 가면 돈이 얼마가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주식을 사서 들고 있었으면 이 주식이 이 1000만 원이 지금 한 3억 5억도 됐을 수 있어요. 엄청난 시간 지났거든요. 제대로 된거 샀을 때 그래서 긴 시간을 봤을 때 주식 투자의 필요성도 있다 왜 물가 상승률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예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기 가면 그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잡기 때문에 예금 이자가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업이 어떻게 달아났던데 참 아이. 그렇습니다 그건 농담이고 그건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린데 그래서 주식 반드시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버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벌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르고 늦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아, 나는 안 될까? 이렇게 미리 지레 짐작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 다만 조금 빠르고 늦음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추세선은 이렇게 끌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자, 앞에서 방송했으니까 또잘 모르겠으면 추세선 강의 있으니까요. 자, 닥터K 강의는 계속 있습니다. 그 주식 기초 강의 안에 가면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바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정도 하면서 이제 끝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치가 많이 필요해요. 바쁠수록 지금 손해봤다고 너무 급하게 달라들지 마시고요. 천천히 좀 가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경험치를 쌓으셔야 된다. 공부를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면 너무 공부만 하시면 또 이게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자, 모의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해보십시오. 먼저 공부는 해보시고요. 그리고 모의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증권사 모의 투자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자, 은혜님, 자, 지금 실전 투자 해도 되고요.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 있어요?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지금 채팅. 자, 그래서 권유 드립니다. 은혜님은 그래도 매매를 좀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모의로 가는 건좀 그렇고 소액 정도로 공부하면서 적용하고 싶은 거 같이 적용을 소액으로 하면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더 본인이 공부가 몸으로 확확 와닿습니다. 맞아떨어질 때 짜릿함도 있으니까 더 동기부여도 되고요. 틀릴 때는 돈이 손실이 생기니까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니까 반드시 사고 팔 때에 내가 노트를 해야 됩니다. 왜 사고, 왜 팔고,
그 다음에 잘한 거 뭐고 잘못한 거 뭐고 노트를 꾸준하게 하세요. 그게 복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해야 경험치가 쌓여갑니다. 잘못된 거.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Teacher, 규야. 그렇게 보시면 문제집에 표시를 하고 잘한 점, 못한 점, 오답 노트, 그 다음에 요점 노트 이런 거 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주식은 왜안 그렇게 안 합니까? 학생 때다 그래 해놨고. 주식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사고 팔았을 때 이유 다 적어야 돼요. 뭐 때문에 샀고, 뭐 때문에 팔았고,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해나가면 경험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점점 나중에 보면 제법 예전보다 높은 곳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뉴트리 바이오텍. 얼마에 샀는데요? 28,000원, 4월, 리딩방에서. 아, 그거. 아직 가지 있어요? 저번에 이거 설명해 드린 기억이 나네. 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해란들 했다, 안 했다. 저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아, 이건 다른 거. 28,100원. 이야, 이거 거의 꼭다리잖아. 거의 꼭다리. 4월달에. 자, 딱 보기에 꼭다리다 아니다. 설명 한번 했는 것 같은데 근데 모양이 너무 비슷한데 아닌가? 이 꼭다리 근처 맞거든요. 살짜리 아닙니다. 왜 사라고 그랬지? 이해가 안 되네. 아 사라 할때딱 샀어요? 맞다 1번 아니다 2번 딱 사라 할때 샀다 4월 초에 아 4월에 야 그거 사라 했으면 그 사람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사라 했다고요? 야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누굴 죽이려고 여기서 사라 그래요. 닥터캔 여기서 뭐라고 할것 같아요? 팔아라 할것 같다 하면 7번. 닥터캔 이 엄봉 떨어지네? 파세요! 7번. 아니면 사세요 8번. 그렇죠. 이 추세선을 꺼봐도 여기가 추세선 상단이고요. 내가 좀 전에 끌때 정확하게 얼만지도 제가 체크 안 됐잖아요. 정확하게 저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다 고점 돼. 그죠? 올라가 봤자입니다. 올라가 봤자. 그리고 살라면 이런 데서 사야지. 이런 데서 띄우기 전에 여기 25,000원대 여기서 사야죠.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단기 청산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 여기서 사라고 하면 죽일 일 있습니까? 손절은 언제 해라든가요? 만약에 여기서 샀다. 손절 저 같으면 여기서 샀기 때문에 손절 적어도 20일 깨면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시그널 줬다 치면 20일 깨면 20일 적어도 저번에 손절 사인도 없었음. 에이. 댓글이나 가가 욕을 좀 해주고 오세요. 그 사람 욕 들어서 쌉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안 받았으면 저한테는 욕하지 마세요. 농담인데 아니 돈을 받고 리딩하면서 예? 확실하게 여기서 리딩 그 사인 안 줬다 치자 여기서 무조건 사인 줘야 돼요 여기 24,000원 뭐라고 했어요? 넥라인이 냈어요 목 따이는 자리 어떻게 갑니까? 티처 규우님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 깨지면 여기 올라가면 올라간다 했습니까? 밀린다 했습니까? 밀리잖아 밀리잖아 그죠? 오늘 이것만 배워도 돼요 이것만 이것만 배워도 된다니까요. 추세 깨지고 난 다음에는 올라가면 이 넥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저항이다. 가장 저항이다. 이거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깨지고 나면 여기 가면 던지, 물론 이평선의 저항이긴 한데, 나중에 여기 올라가도 던져야 된다니까, 이평선이 없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돼. 여기 가도 던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추세선 닥터 K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전략 드릴게요. 일단 이거 깨면 안 돼요. 이거 깨면. 왜? 여기서 또 이게 추세선을 했잖아요. 지금 간들간들해요. 2만원 깨면 안 돼요, 진짜. 2만원 깨면 19,000원까지 빠진다. 빠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전략 1.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세 가지 중에 선택하세요. 1번은 내가, 내 종목은 내가 알아서 한다. 두 번째는 닥터K는 2만원 만약에 깨게 되면 위험하니까, 자, 19,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 보이니까 일단 절반 먼저 던지고 더 밀리는 것 같으면 다 던지길 권유하겠습니다. 자, 그건 2고, 3은 다행히 여기 지지권이기 때문에 2만원권 지켜내면서 위로 딱 올라갔을 때 22,000원 여기 인근 가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올라간 거 그대로 스트레이트 다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 22,000 정도 가면 손실, 눈물을 머금고 손실을 그냥 확정 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종목들 공부하면서 보고 있는 종목들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에휴, 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응? 아니, 돈 받고 하면서 손절소환도 안 주면 뭐 어떡하자는 겁니까? 눈 보고 다 두드려 맞았잖아, 최고 고점에서. 아이고 참 진짜. 자,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 시간 동안 방송 청취하면서 같이 공부했고요. 자, 이러한 시간들 결코 헛된 시간들 아니고 남들 놀러 다니고, 물론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의미로 전혀 이런 공부라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니는 분들보다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시간을 보냈고 그만한 가치를 대가를 지불했고 고민했고 아파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반드시 나은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같이 그 자리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닥터 K는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공부하신다고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자, 구독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 SNS 추천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추천 빨리 누르세요.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손으로 빨리. 자, 부탁드립니다. SNS로 날려주세요.